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은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공직자의 모든 국정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징계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청와대 참모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혁 대 반개혁, 미래 대 과거 프레임으로 현 상황을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 배제 이후 청와대는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란 말이냐며 대통령의 침묵을 설명해왔습니다. 결국 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결정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을 향해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